역사책에서나 봤던 계엄을 실제 겪게 될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본 것과 똑같다며 지금은 서울의 밤이라는 날선 비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등장한 군용차를 시민들이 막아선 장면부터 헬기를 타고 착륙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장면까지. 뒤로 물러가십시오. 밀지 말라고 하라고. 이게 실제 상황이란 걸 모두가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현실이 되면서 소셜미디어엔 실제 영화의 한 장면이 소환됐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 서울의 봄은 비상계엄 이후 쿠데타로 이어진 역사적 사실을 생생한 영화적인 이야기로 풀어냈고 1,300만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게 했습니다. 부당한 권력, 부조리한 역사의 상처는 45년의 세월이 지나서도 사람들의 분노와 슬픔을 끌어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번 사태가 영화 서울의 봄의 실사판 같다며 서울의 겨울이라 빗대 보도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정부 수립 이후 12번 있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으로 첫 비상계엄이 발효된 이후 4.19 혁명,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 등 우리 현대사의 굵직한 전환점마다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6월 3일 오후 8시를 기해서 수도 서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주로 군부가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가까 계엄령은 안 됩니다. 지금 나 협박해? 1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을 끝으로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줄 알았던 비상계엄은 45년 만인 2024년 서울의 밤에 씁쓸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비현실적인 밤이 지나고 오늘도 시민들은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일상을 지키자고 외치고 있는데 바로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뒤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실 제 뒷뿐만이 아니라요. 저희를 둘러싸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광화문 광장 동화면세점 앞이었는데 여기 인도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그 인파가 도로까지도 일부 확장이 됐던 상태인데 집회가 끝나고 지금은 용산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행진을 시작했고 저희도 지금 행렬을 따라 함께 걸으면서 이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촛불 집회니까요. 모두가 하나씩 촛불을 손에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제가 읽어드리자면 내란죄, 윤석열 퇴진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무대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곳에서 공연 또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대기하면서요 어떤 내용 나오는지 좀 들어봤는데 대학생 한 명이 올라오자마자 아, 여러분 간밤에 잠 좀 주무셨냐?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 지금 이렇게 계엄이 비록 해제가 됐지만 끝난 게 아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또 지금 이렇게 행진하면서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이자연 기자가 낮부터 계속 광화문 일대에 있었잖아요. 시민들과 이야기도 좀 나눠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만나봤는데 사실 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요. 이런 집회도 집회지만 뭐 저희 취재진이 밥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잠깐 들른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얘기 들으면요 그냥 다 계엄, 비상계엄뿐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곤 있지만 그 아래에는 이런 어떤 긴장감과 불안감이 깔려있다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20살 난 대학생은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5.18 다룬 소설이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그 속에 한 토막을 시민들 앞에서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사람들도 만나봤는데요. 가수는 끝난 고3 학생도 있었고요. 또 내가 이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는 해야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 이름 밝혀지는 건 너무 두렵고 겁난다라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면접 준비하는 분들이랑 같이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계엄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학교를 처음에 갔다가 조퇴를 맞았는데 쌤들도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전두환 그거
계엄했을 때처럼 막 그거 생각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는 시대니까 지금 제가 50대니까요. 네, 지금 이 기자 뒤로도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학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국회 앞에 모였던 대학생들, 오늘 각자 학교로 돌아가서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또 계엄 선포 후에 첫 번째 이 시국선언이 동국대학교에서 오늘 있었고요. 서울대 총학생회에서도 비판 성명을 냈고 다른 대학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런 물결 대학가에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또 전국 국공립교수연합회에서도 이런 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또 범법행위다 비판하는 시국 성명을 냈습니다. 네, 이 촛불 행동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집회는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 행렬 용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는 오늘 발의된 탄핵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좀 지켜본 이후에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하지만요, 불법 계엄은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대통령실 어떤 사과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촛불 행동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곳 광화문 광장이 다시 한번 촛불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용산으로 향하는 행진 행렬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광장에 모인 분들뿐 아니라 사실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1980년 5월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광주 사람들은 더 그랬습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진명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옛 전남도청 앞이죠? 네, 이곳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신군부 계엄군에 맞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44년 전 일이지만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어젯밤 국회 위로 헬기가 날아가거나 총둔 계엄군이 시민과 대치하는 걸 보고 그날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까지 특히 당시 희생자의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사실 어제 그 공수부대원들, 특전사들이 네, 국회 난의방을 보고 80년도 생각났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고통의 시간을 정말 저희가 보냈습니다. 네, 지금 시민분들이 꽤 많이 모였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날이 추운데도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어제 계엄 선포는 헌정을 유린한 내란이라고 했고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대통령도 해제 선포를 하긴 했지만 이대로 끝까지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도 없도록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광화문과 또 광주를 가봤지만 사실 이런 집회 전국에서 열렸죠. 네, 아침부터 이 시각까지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사람들이 모이는 건 박근혜 탄핵 전국이 이어졌던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부산에서는 조금 전부터 윤석열 즉각 퇴진 시민대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다음 주까지 매일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오전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이 잇따랐고 저녁부터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강원과 울산, 대전, 충남, 경남, 창원 등 전국 주요 도시 광장마다 종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2024년의 비상계엄이 과거와 달랐던 건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 등을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이 지켜봤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총을 든 계엄군, 국회를 막아선 경찰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공유한 것뿐 아니라 이들을 설득하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군 헬리콥터 여러 대가 국회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국회로 간 시민들은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런 현장 상황은 카카오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군용 승합차와 작전 차량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민들이 몸으로 막고 탑승한 군인을 촬영합니다. 헬기가 국회에 착륙해 계엄군이 집결하는 군사 작전도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총을 들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셀카봉 든 시민들이 둘러쌌습니다. 계엄군이 시민을 거칠게 벽면으로 밀칩니다. 시민이 흥분해 충돌하려 하자 또 다른 계엄군이 안아주며 진정시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특전사 출신 배우가 계엄군을 설득하는 장면도 기록됐습니다. 너희들 아무리 누가 명령을 했더라도 너희들도 다 유튜브 보고 뭐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몸쓰고 뭐 이렇게 막지 마라, 알았지? 국회 안에 있는 보좌진이 집기로 바리케이드 세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실시간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알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중계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되자 철수하는 계엄군의 뒷모습까지 155분간의 긴박했던 순간은 고스란히 시민들에 의해 기록됐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